예, 많은 분들이 알고 사용을 하고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 많은 분들이 모르고 사용을 못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이 브레이크 홀드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이 영상을 찍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쓸데생활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보편적으로 모든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브레이크 홀드라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이 영상을 찍습니다. 이 브레이크 홀드가 한 6, 7년 전부터 이제 서서히 모든 차량에 보편화되기 시작해서 요즘에는 거의 모든 차량에 이 브레이크 홀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이 브레이크 홀드를 알고 사용하시는 분들 계시긴 한데 또 의외로 모르고 사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예, 저희가 보통 장거리 운전을 할 때는 이 크로스 컨트롤이라는 기능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크로스 컨트롤은 고속도로 I5를 주행할 때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장시간 엑셀을 밟게 되면 발이 아프니까 저희가 엑셀을 밟는 대신에 크로스 컨트롤을 이용해서 똑같은 속도로 유지해서 운행을 할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거는 이 방법은 뭐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 또잘 사용을 하고 계신다고 저도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브레이크 홀더는 많은 분들이 사용을 안 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브레이크 홀더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홀더는 말 그대로 제가 브레이크를 계속 잡고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홀더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행 중에 고속도로에서 차가 밀리거나 아니면 트래픽 시간에 차가 밀릴 때 계속해서 브레이크를 밟았다, 엑셀을 밟았다, 브레이크를 밟았다, 이렇게 계속 반복 동작을 하게 되면 나중에 브레이크를 밟는 시간이 오래 지속이 되게 되면 발에 쥐가 오고 허벅지까지 쥐가 오는 것을 운전을 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랬을 때이 브레이크 홀더를 사용하시게 되면 브레이크를 한 번만 살짝 밟아주게 되면 그 상태로 대신 이 차가 알아서 브레이크를 밟아주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엑셀을 밟게 되면 브레이크 홀더가 자동적으로 해제가 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주행하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브레이크 홀더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브레이크 홀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이렇게 브레이크 홀더라고 표시가 됩니다. 제가 꺼보겠습니다. 끄게 되면 화면에 표시가 지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브레이크 홀더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브레이크 홀더라고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보통 주행을 하게 되면 제가 지금 드라이브에다가 기어를 바꿨는데도 차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지금 볼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브레이크 홀더가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엑셀을 발에다가 갖다가 대면 파란불이 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화면에 브레이크 홀더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불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 보겠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아서 차가 정차가 되면 정지가 되면 이렇게 홀드라는 불이 들어옵니다. 그럼 제가 브레이크에서 발을 한번 떼 보겠습니다. 자, 브레이크에서 발을 꼈는데 여기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한 15도 10도 경사진 곳인데 차가 밀리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엑셀을 한번 밟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가 가속도가 붙어서 내려가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브레이크를 한번 밟겠습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화면을 보게 되면 브레이크 홀더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브레이크를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엑셀을 밟으면 이제 브레이크 홀더에 불이 꺼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꺼지게 되고 다시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완전히 정차된 다음에 브레이크 홀더에 불이 돌아옵니다. 그럼 제가 엑셀에 발을 띄어도 브레이크에 발을 띄어도 이 차가 브레이크 홀더 기능이 이 차를 정지시켜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I5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차가 정체될 때 아니면 노컬길에서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에 차가 많이 정체될 때 다리가 굉장히 피곤할 때 이 기능을 쓰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브레이크 홀더를 사용하면 안 좋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리막길, 급경사 내리막길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대관령고개 같은 곳 아니면 저희가 살고 있는 마운틴레인이어 올라갔다가 내려 하행길에 그럴 때는 브레이크하고 엑셀을 번갈아 가면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운전하시는데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차를 파킹하실 때는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속으로 내리막길을 내려와야 하는 경우 그리고 차를 주차해야 되는 경우는 이 브레이크 홀드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오히려 운전하시는데 도움이 되십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차가 많이 막히는 구간, 고속도로나 아니면 출퇴근 시에 차가 많이 막힐 때 브레이크 홀드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면 아주 편리한 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또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지 않는 그 기능, 브레이크 홀드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예,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복되시고 좋으신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